안녕하세요. 피부사랑 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입니다. 한 1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전 방송 랩메인을 통해 유전형 탈모 사례를 접하고 본인도 그런듯하여 내원을 했던 겁니다. 제가 방송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진료실에서만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데 있었기에 그 환자분을 만나면서 의사로서 뿌듯했었습니다. 탈모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탈모가 심해졌을 때에 비해 훨씬 치료가 빠르고 쉽게 되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에게도 유전형 탈모가 있습니다. 덧붙여 유전형 탈모라 해서 부계, 즉 아버지 쪽에 탈모가 있는지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머니 쪽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인데 이게 치료가 될까? 이 또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유전형 탈모의 원인이 유전 때문인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 또한 맞습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유전형 탈모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원인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대사물질입니다. 남성 호르몬 대사물질이지만 여성에게도 존재합니다. 다만 남성보다는 적기 때문에 탈모의 정도가 약한 것이죠. 여성에게서 DHT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갱년기 때죠. 그래서 갱년기 때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DHT의 양이 증가합니다. 유전은 DHT에 대한 모낭의 감수성 정도입니다. DHT가 모낭을 약화시켜 파괴하고 모발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빠지게 되어도 그 자리에 새로운 모발이 생기지 않으면서 탈모가 되는 것이죠. 탈모 유전 성향을 가졌다는 말은 결국 모낭이 DHT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인 것입니다. 같은 양의 DHT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탈모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탈모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치료의 핵심은 유전 인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DHT를 억제하면서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 주기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의 핵심은 약에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로 대표되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엘크라넬이라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미 검증된 약물들로 탈모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약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탈모의 진행을 막는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이외에 모발 성장을 돕는 치료들을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피나스테라이드 제제가 구매가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 엘크라넬이라는 바르는 약은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한 설명을 듣지 않고 사용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 한두 달 사용하시다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싶어서 그만두는 중도 포기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상담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때 계속 열심히 쓸 걸 하시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십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두 약 이외에도 유명한 약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녹시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녹시딜 제제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를 잡는 약은 아니고요. 이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모발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탈모치료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탈모치료제에는 탈모진행을 막아주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와 엘크라넬 같은 약도 있는 것이고요. 털을 굵게 하는 약, 미녹시딜 같은 제제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탈모치료제는 한마디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 더 우선순위가 있겠죠. 탈모는 진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와 엘크라넬이라는 약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복을 돕는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기본은 약물 치료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약만 쓸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이 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죠. 탈모 진행을 막는 약물 치료는 필수이고 이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는 홈케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치료 기간 단축을 위해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유전형 탈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잡혀서 좀 더 빨리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수편이었습니다.